안녕하세요. 환경톡톡톡 몽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요즘 폭염에 많이들 더우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원한 남극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남극에 제2의 그 펭귄 마을이 생긴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이 자리에 유승감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극에 그 두 번째 펭귄 마을이 이제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펭귄 마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또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남극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서쪽 끝단에 킹 조지 섬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칠레와 가까운 지점인데요. 이 섬 안에 우리나라가 세운 세종 과학기지가 있어요. 이 과학기지 인근 지역에 2009년도에 펭귄 마을 남극 특별 보호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펭귄들 중에 턱근 펭귄, 그다음에 젠트 펭귄 이런 그 펭귄들의 주요 서식지로서 그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계획서를 남극회의에 제출을 했고 남극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서 2009년도에 최초로 펭귄 마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턱근 펭귄인 사진인데요. 턱근 펭귄은 턱 밑에 이렇게 끈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특이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젠트? 젠트 펭귄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젠트 펭귄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턱근 펭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나요? 들어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국립생태원에 가면 에코리움이라는 관람시설이 있는데 네. 그 안에 극지 생태계를 구현해 놓은 그런 그 모형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안에 턱근 펭귄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등이 그 남극 특별 보호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고 좀 제안을 한 상태로 추가로 지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네. 예, 예. 그러면 이 남극 특별 보호 구역이라는 데는 또 어떤 곳인가요? 남극 조약을 보면 남극의 어떤 환경적 또 과학적 또 미학적 이런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서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72곳을 특별보호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남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남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또 설치한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는데요. 이 과학기지 인근에 인익스프레서블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또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체코 프라하에 있었던 남극 회의에서 이 지역을 남극 특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국제사회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아까 제가 기존에 첫 번째 지정한 우리 펭귄 마을에는 젠트 펭귄하고 턱근 펭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남극 회의에서 그 해양 환경 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선정을 한 아델리 펭귄이라는 아주 예. 귀여운 펭귄이죠. 예. 이 녀석이 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경우로는 이 지역에 이 아델리 펭귄 둥지가 한 3만 5천 개 정도. 그래서 엄마, 아빠, 새끼 펭귄까지 해서 한 10만이나 12만 마리 정도 아델리 펭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과장님. 네.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남극을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 남극이 이제 그만큼 많이 좀 이렇게 관광의 어떤 목적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땅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러 가지 기회이자 또 위기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겨울철 남극은 뭐 영하 한 55도, 60도 내외로 평균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첫 번째 펭귄 마을을 지정한 세종 과학기지 인근 같은 데는 여름철에 되면은 영상 내외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또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남극도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프라하 남극회의에서도 이 관광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관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당사국들이 관광객이 몰려옴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